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점점점 아니 준비하는 척만 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죽어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딴짓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으면 자괴감이 엄습합니다.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아유, 자, 그쵸? 근데 첫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얼마나 경찰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신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오, 멋있어요. 어, 늘 간절한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한번 좀 성찰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1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경찰을 뭐 준비하는 척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힘드시죠? 그래도 힘드시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합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경찰이 되어 있는 모습과 1년 뒤에도 어영부영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느 것을 하고 싶으세요? 경찰이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목표와 나의 현재 상황의 괴리를 좀 체크를 하시고 아, 나는 진짜 경찰이 되고 싶은데 나의 현재 상황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생각하고 진짜 밀어붙이셔야 돼요. 밀어붙이셔야 돼.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물은 몇 도에서 끓죠, 여러분? 물 몇 도에서 끓어야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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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빨리 올려줘 보세요. 물 몇 도에서 끓죠, 여러분? 물? 물? 빨리 물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그쵸? 근데 그래 100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여러분 내가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99도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1도를 안 하면 물은 결코 끓지가 않죠. 그래서 맞아요. 노력은 진짜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노력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어붙이셔야 돼요. 한번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마음 먹는 대로 된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마음 먹은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명언 세속이라고. 어머! 아, 100점 맞으란 말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한 거, 우리 영어 100점 맞는, 100점 맞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인생이 골치 아파진다고 했죠? 100점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이 목표인 거예요.